자, 이제 우리가 평면도형 도형의 방정식 대단원 레벨 1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등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딱볼 때, 이제 문제 속에서 어떤 단어들이 나타나면 이게 뭔지를 내가 좀 알아야 돼. 일단 평행사변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 평행사변이 이렇게 있어. 꼭지점 대각선의 길이요. 그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대각선에 뭐가 같아? 그치. 그러니까 교점이 기억이 안 나. 봐봐, 얘들아.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 A, C가 이렇게 그어지고 대각선이 B, D가 이렇게 그어지잖아. 그러면 이 중점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 이제 중점이 같다는 얘기는 A, C, X끼리 더하는 거와 B, D, X끼리 더하는 게 뭐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그 뜻이. AC의 Y끼리 더한 거와 BD의 Y끼리 더한 값이 뭐하다고? 같다고. 그러면 보세요. A가 여기 있고 B가 있고 C가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지금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누구를 구해야 돼, 우리는? D를 구해야 돼, D를. 오케이? 선생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이 잘 만약에 이해하셨다면, A하고 C하고 X 더하면 얼마예요? 2잖아, 2. 그치? 그러면 얘네도 둘이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된다고. 그럼 얘는 바로 1인 거 우리 알수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거 좌표에다 점 찍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시간 없어. 그 다음에 Y끼리 더하면 얼마입니까? 4. 그럼 얘네도 더해서 뭐가 된다고? 4.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럼 우리는 이제 BD의 좌표를 다알수 있으니까, 아, BD라는 건 루트 씌워 주시고요. 얘는 0이다. 의미 없다. 그쵸? 얘는 0이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 0이면 이거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냥 이거의 길이가 하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니? 8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러면 끝나겠네. 자, 세 점이 이렇게 나에게 줬고요. 꼭지점은 한 삼각형 ABC가 있다고 했고, 점 A를 지나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A야. 얘가 지금 1,1이고. 자, 여기를 지나면서 ABC의 넓이를 뭐 한다고 얘들아? 2등분한대. 그럼 당연히 얘가 B고 얘가 C면 BC의 어디를 지나야 되겠니? 중점을 이렇게 지나야 되겠지. 그쵸? 그러면 M이라는 친구는 당연히 뭐가 되냐? 얘네끼리 더하니까 얼마야? 6. 반절이니까 3 하시면 되고요. 더하니까 얼마예요? 8.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1,2하고 3,4를 지나는 거잖아. 그리고 직선에 뭘 구하라 그랬어? X절편. 어쨌든 나는 직선 구하면 되겠지? 선생님, 직선은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M. 그 다음에 한정. 됐어, 안 됐어? 기울기라는 거는 X 증가량 얼마분의? 2분의. Y 증가량 얼마가 되겠어? 3. 이러면 끝나겠네.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아, Y라는 친구는 기울기 2분의 3의 1이니까 x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 1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x절편 구하라 그랬죠? x절편은 y가 얼마일 때니? 0일 때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천천히 하세요. 여기 집어 얘 넘기면 마이너스 1일 것이고. 그래 안 그래? 맞아? 자, 얘네 넘기면 얼마가 되겠어? x 마이너스 1이 뭐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만 넘어가면은 답은 3분의 얼마? 1. 이렇게 찾으면 끝나겠네. 두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이, 수직 이등분 선이라는 거는 얘도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얘가 직방이야. 누구라고? 직방. 알겠지? 걔가 여기를 지난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지난다니까는 우리가 직방 구하고 나서 이 친구 뭐만 해주면 게임 끝나겠습니까? 대입만 하면 A 값은 그냥 바로 나오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린 직방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기울기하고 한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맞아? 근데 나에게 어떤 조건 줬냐면은 수직 뭐라고 얘들아? 2등분. 그러면 AB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가 A고 얘를 B라고 해보면 수직 2등분이니까 당연히 여기 가운데 지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지나는 얘를 내가 지금 구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당연히 한 점은 어떻게 되겠어? AB에 뭐가 되겠니?
중점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네끼리 더하니까는 6이니까 3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더하면은 0이네 이렇게 되겠다. 됐어? 기울기만 구하면 되고, 그러면 AB의 기울기를 구해보면은 여기서 얘를 빼니까 5분의 2분의 여기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 6이 되니까 약분하니까 3. AB의 기울기가 3이야? 뭐라 그랬어? 역수의 부 반대. 이렇게 얘기했네. 맞죠? 그러면, y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빼기 3.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그리고 얘들아, 이거 풀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푸는 것도 시간 걸리니까. 자, 이 친구 뭐만 해주면 되는 건 시행적으로? 대입만 하면 되겠지. 맞죠? 그러면, 자, a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는 곱하니까 3분의 뭐가 되겠어? 4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빠지는 거 없어요? 원이 있습니다. 빠지면 답장이 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 이거가 두 점 AB에서 뭐 한다고 얘들아? 만난다고. 자, 일단 그리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뭐 기울기 1이니까 뭐 대략 이렇게 지나간다고 해보자. 알겠지? 자, A점이 이렇게 있고요. B점이 이렇게 있고요. AB의 거리가 이렇다라는 얘기네. 당연히 얘는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원의 중심이 뭐니 얘들아? 0,0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항상 이런 거는 선생님이 현이 등장하면 선생님 뭐라 그랬어? 피트 하듯이라고 했었지, 이렇게. 네. 현이 등장하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서 원 안에 뭔가 이렇게 현이 생기면 무조건 피트 하듯이야. 알겠어? 그러면 AB가 2루트 2니까 당연히 얘는 루트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고, 판지름은 뭐가 되겠습니까? 얼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나는 이 알고 하는 거야. 그치? 누구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니? 이 거리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다.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빨리빨리 그림을 뭐 하니까? 그리니까 계획이 빨리빨리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식을 세울 수가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0,0에서 어디까지? x-y 플러스 2 이퀄 0까지의 거리를 일단 내가 구하자는 얘기지. 그러면은 얘는 루트 2분의 하시고요. 자, 얘네 뭐 0, 0 되니까 2만 이렇게 남는 거 할 수가 있겠네. 약분 이렇게 들어가면은 얘는 루트 뭐가 되겠어? 2가 되고, 아, 너도 루트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 얘기지. 그럼 루트 2, 루트 2면은 당연히 뭐 이 친구는 뭐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헷갈리면은 이렇게 하시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2가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항상 얘들아, 원 문제를 항상 볼 때 우리는 일단은 뭐부터 체크하냐? 원의 중심이 0,0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야. 왜? 0,0인데 접선이 나왔다.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공식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머릿속에서 딱딱딱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 보면서 싹싹 스캔하는 거야. 그러면서, 알겠어? 여기 봐봐. 그럼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2분의 1 0,0인데 기울기 나에게 알려줬잖아. 그렇지? 그러면 나는 이미 뭐 하는 거야? 이 L을 바로 뭐 하는 거야? 구해버린 거야 그냥. 네. 맞지? 어떻게 구한 거냐? 자, y는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2분의 1 x 풀마 하시고, 그 다음에 r이잖아요. r은 얼마야? 2죠? 2 루트 여기 뭐 m제곱 4분의 1 더하기 m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러니까 4분의 뭐가 되겠어? 5. 2분의 루트 5 약분하니까 루트 5.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이거 읽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이사분면을 지난다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겠고요. 자, 2분의 1이고 플러스 루트 5는 여기 지날 것이고, 얘는 여기 이렇게 지나겠지. 마이너스 루트 5는.
그럼 이사분면을 지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플러스 루트 5니까 아 네가 L이구나 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안 됐다고? 그러니까는 얘가 플러스 루트 5, 얘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도천이. 도천이 어딘데? 풀마 루트 어디? 공식. 안 됐다 안 됐다. 이거. 저 공식 언제 쓰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 있는 L은 지금 바로 이란 얘기가 되겠지. 네.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쪽에 얼마 곱해주면 되겠어? 2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2 곱해주면 어떻게 되니? 여기는 그냥 x가 될 것이고 얘는 어차피 2에서 넘어와야 되겠지? 네. 그럼 마이너스 뭐가 돼? 2y. 얘는 뭐가 돼? 플러스 2 루트 5 이퀄 0.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그치, 얘가 L이란 얘기야. 근데 얘가 여기에 뭐 한다고? 접한다고. 접하는 건 당연히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반지름과 거리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 뭐, 자, 여기 반지름 얼마야? 2. 2는 쫙 그으시고요. 자, 루트 하시고, 1, 5, 땡땡. 0은 0, 의미 없죠? A 집어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뭐라고? 2 루트 5. 그럼 얘도 2 루트 뭐가 되는 거니? 5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이제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서도 2 끄집어낼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리고 이거는 A 빼기 루트 5로도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여기서는 이거 상관없어요. 네. 절대값은. 네. 근데 그런 게 알면 계산이 빨라지고 편해지고 그러면 실수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A-1은 루트 5는 루트 뭐로 볼 수 있다고? 5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면 A-루트5는 이렇게 루트5가 되든지 마이너스 루트5가 되든지 여기서는 2루트 뭐가 될 것이고 5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없어지고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근데 A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2루트5가 내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네. 이 8번 문제 별표 치세요. 이건 나올 수, 아주 나오기 좋은 문제입니다. 8번 특히 얘들아,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니?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지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x, y라는 점이 있어. 뭐가 있어? x, y라는 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3, 5가 있어. 알겠어? 이 두 점의 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맞니? 맞다. 어.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방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는 뭐냐고 또 모른다. 0, 0. 이거는 그럼 뭐야? x, y. 얘는 x, 뭐하고 y하고 0, 뭐하고 0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지. 네. 어? 플러스 0이 x 빼기 0 제곱 더하기 0. y 빼기 0의 제곱 이렇게 또 쉬우면 네. 어차피 0은 의미가 없잖아. 네. 그럼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얘만 남는 거지. 뭐 이해 안 돼서? 아니 저 왜 0이랑 왜 어? 저 왜 0, 0이랑 하는 거야? 이렇게 거리잖아 거리.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딱 눈에 보이셔야 되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x, y와 0, 0의 거리에다가 x, y와 3, 5의 거리를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뭘 구하라는 얘기야? 최소값이라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그려볼게. 자, 0, 0은 여기 있죠. 네. 3, 5는 얘가 3이고 얘가 5면 여기 있을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만약에 x, y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떨 때가 최소값이 되냐? 당연히 중간. 여기 있는 중간까지는 상관없고요. 여기 이 선분 안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상관없겠지. 결론적으로 아 그러면 여기하고 얘를 더한 거는 뭐란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 있는 0, 0과 여기 있는 3, 5의
거리인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문제네요. 아.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자, 얘는 얼마가 되겠어? 루트 9에다가 얘는 얼마? 25니까 루트 34, 4번이 답이 되는 문제네요. 여기 보시면 어떤 이런 점들이 그리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걔네들이 쭉 이렇게 그리는 도형에 뭘 구하라고?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라고. 알겠니? 이렇게 어떤 점들이 그린다, 여러 개 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뭔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거든. 우리가 그걸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좌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래. 좌취의 방정식이고요. 좌취의 방정식은 참고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문제는 직선이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에서의 좌취는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좌취 방정식은 직방에서도 나올 수 있고 원방에서 나올 수 있고, 직방이나 원방 둘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서. 알겠지? 그래서 풀이방법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 풀이방법 선생님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드라마 하듯이 세팅해 줄 테니까 꼭 좀 익혀 놓으세요. 자, 1단계. 1회야, 1회. 1회. 드라마 1회. 1회는 뭐냐면 얘들아, 자, 점 P를, 자, P를 A, B라고 하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니? 여기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네. 대입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뭐라고?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가 1회. 조사부 1회였습니다. 자, 그럼 2회. 2부. 아, 부, 요즘 2부인가? 1회. 에피소드 1. 자, 2부. 여기까지 1부야, 알겠지? 그러니까 P라는 점을 A,B라고 놓고, 그게 어떤 뭐 직선이나 원, 다 똑같아. 거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해서 ABC까지 만들어 놓는 게 일단 1차야, 1차. 알겠지? 그 다음 2차라는 거는 뭐냐면, 조건대로, 조건에 맞는 식 만들기야. 조건에 맞는 식 만들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는 뭐냐면, 보세요. 자, A라는 점과 P라는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점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 자, 일로 와볼게. 몇 콤마 몇 하고 얘들아? 2,4 하고. 누구하고? A,B하고. 몇 대면? 2대1. 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얘를 만들어 보면 짱짱 그어 주시고요. 띵띵띵 33. 그래, 안 그래? 자, 이렇게 하면 2a 더하기 얘는 뭐가 되겠어? 2 이렇게 되겠다. 얘는 2b 더하기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네. 즉 조건에 맞는 식을 내가 뭐 해서 만들었어. 알겠지? 그러고 나면은 얘를 x라고 하시고 얘를 뭐라 그래? y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약간의 여유를 딱 두고 나서 그 끝나잖아. 그치? 그래야 다음은 진지하니까 재밌으니까. 자, 3부. 몇부작이에요? 3부입니다. 3부작. 3부작. 자, 3부는 뭐냐면, 3부는 이거를 갖다가 a와 b에 관한 식으로 만들기야. 뭐 한다고 얘들아? a와 b의 식으로 변형.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A는 뭐가 되냐? 3 넘어가야 되겠지? 3 넘어가야 되겠지? 네. 그럼 3x, 이거 넘어가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근데 그게 2가 넘어가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되겠네. 이거 암산 가능하시겠어요? 네.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하세요. 자, B는 뭐가 됩니까? B는 2분의 얘 넘어가면 3y, 그치? 얘 넘어가면 뭐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네. 됐지? 자, a를 변형했지? 이제 뭐만 하면 끝나냐? 대입만 하면 끝나. 대입만 하면. 어디다 대입하겠어, 당연히? 내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이 실 있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 여기다가 뭐만 하면 된다고?
대입만 하면 돼. 대입만 이렇게. 이렇게. 자, 두 개 더하고 3 더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두 개 더하고 3 더하는 거지. 그럼 두 개 더하면 뭐가 되겠어? 2분의 2분의 뭐가 되니? 3x 더하기 3y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되겠지. 더 마이너스 6 아니에요? 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얼마? 6. 맞죠? 네. 그리고 뭐라 그랬어? 플러스 3. 플러스 3은 플러스 뭐가 되겠니? 6. 이렇게 되겠네. 네. 그쵸? 네. equal 뭐가 됩니까? 0.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없어진다. 네. 맞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2도 1로 나가면 뭐 하겠어? 없어지겠지. 네. 그럼 남는 게 뭐냐? 3x 플러스 뭐야? 3y는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3도 약분이 돼야 안 돼? 네. 되죠? 같은 3을 약분하면 되니까. 네. 즉, x 더하기 y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의 파이널 목적지. 네.